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는 또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님 나와주셨는데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지금 뭐 끝까지 뭘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뭐 혹시 속보 나온 게 있나? 끝까지 1초까지 이제 챙겨서 오시는 우리 염 부장님. 아니 저분이 또 무슨 텔레비전에 계속 고정출연하고 계셔. 그래서 아 그래요? 그걸 보고 이제 캐스팅을 했는데 네. 두 분이 같이 나오거든. 네. 캐스트가. 네. 그래서 이제 오프닝을 할 때 이제 두 사람을 이제 비춰줘. 네. 근데 염승환 부장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 저는 이제 프로그램 일종의 PD 역할도 좀 할 때가 있잖아요. 네. 카톡하는 거 아닌가? 저씨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지? 보니까 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뭘 전달해 주려고 모으는 거야. 그 좋은 자세인데 약간의 연출 같기도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아니, 연출. 그래서 들어가지. 그럼 차장 그때는 이제 염승환 차장이. 염승환 차장이 그러면 거기서 정말 진짜로. 아무튼 진짜 끝까지 네. 뭐 하나라도 우리에게 더 전달해주기 위해서. 네. 왜냐면 이게 장시 작전이 또 갑자기 속보가 바뀔 수가 있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네, 좋습니다. 아 어제 3천 못 넘겼더라고요. 네. 그래도 뭐 장중에 한번 찍었으니까. 그렇죠. 네. 역사적 사건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떤 내용으로 출발해볼까요? 예, 네, 아무래도 요새 뭐 3천 얘기 계속 나오는데, 제 이제 페이스북 이제 패친이신데, 뭐 제가 잘 아는 분은 아닌데. 이분이 이제 전문가세요. 유니 인베스트먼트 이성수 전문가님이 데이터 가공을 되게 잘하세요. 한 번씩. 그래서 오늘 좀 흥미로운 자료가 있어서 한번 좀 소개해드리면, 그러니까 주가지수 좀 3천 시대인데 동학개미 자금이 얼마나 더 들어올 수 있을까. 사실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도 뭐 한번 좀 말씀드리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M2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M2가 광의 통화인데, 아무튼 지금 현재 예탁금 그러니까 M2 대비해서 고객 예탁금이 비중이 2%인데 이게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일단은 2%인데. 네, 2%가 네. 고객 예탁금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되게 지금 엄청나게 좀 많은 수치다. 더 들어올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의문부호를 펼칠 수도 있는데, 예전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쨌든 주식을 뭐 약간 성격은 다른데 많이 했던 경우들이 한 두 번 정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80년대에 좀 자료 찾기가 어려우니까 99년도에 그때 이제 IT 버블 생기 때 네. 생기 직전에 그때 현대증권의 바이코리아 펀드가 정말 엄청난 이익치회장님. 그 다음에 2007년도는 아시겠지만 2005년부터 7년까지 그 박현주 회장의 네. 미래에셋 그 정시 펀드가 엄청난. 그러니까 지금하고 그때가 좀 다른 점이, 지금은 다 직접 투자를 하시는데 그때는 돈을 다 맡겼어요. 그렇죠. 간접 투자. 어차피 다 개인 자금이에요. 자금은. 근데 네. 그때로 이제 좀 돌아가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예탁금이 낮았기 때문에 다 맡겼기 때문에 펀드, 주식형 펀드하고 M2랑 좀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바이코리아 펀드 당시엔 99년도에는 8.3% 네. 그 비중이 M2 대비해서. 그 다음에 2007년하고 9년도 이제 정시 펀드 때는 4에서 5% 정도. 근데 그거를 이제 고객 예탁금하고 같이 합산을 해보면 99년도 그때 IT 버블 당시에 9.8%까지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거의 10%예요. M2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 자금이. 그리고 2006년하고 이제 8년도로 이분이 계산하셨는데 그때로 돌아가 보면 5에서 6% 수준. 근데 지금은 펀드까지 합치면 3.5%라고 합니다. 예탁금하고 펀드를 합치면. 하차 모르네. 네, 그러면은 예전 최고치가 10%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이 계산한 게 뭐냐면 예전 최고치로 계산하면 여기서 198조 원이 더 들어와야 된대요. 어머니. 그리고 안 돼. 이건 너무 좀 극단적이니까. 그러면 2006년 8년까지만 비교를 해 보면 네. 여기서 이제 그때 당시 5-6%잖아요. 네. 그거 계산하면 53조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예전에 이경수 연구원이 한번 와 가지고 네. 예탁금 예전에 2007년 비교한 100조 간다고 100조 했잖아요. 그게 맞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야. 네.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그럼 110조가 넘거든요. 사실 네.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충분히 100조 간다는 게. 아 근데 염 부장이 이렇게 이제 그 다른 분이 분석한 거에서 말씀드린데 제가 머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 30년 가까이 이 시장에 있으면서 거기에 예탁금이라는 게 우리 초반에는 몇 조 되지 2조 3조 되다가 네, 네. 작년 말에 예탁금이라는 게 뭐 25조 25, 네. 25조 안팎이었거든. 네, 네. 지금 60몇 조란 말이야. 69조 와, 거의 69조 69, 70조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가계 자산 중에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워낙 작은 데다 네. 그 금융자산 중에서도 아주 극히 일부가 넘어온 거라.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기존의 그 고정관념이라는 맞아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 예전에 이제 이런 펀드들이 유행하고 나서 결국 끝이 안 좋았잖아요. 다들 크게 손해보시고 나가니까 네. 판매를 느끼시고. 네. 근데 이제 정말 뭐 13년 만에 이제 개인 투자들이 성격은 바뀌었어요. 어쨌든 펀드에 넣은 거를 이제 빼가지고 자기가 직접 투자하는. 근데 그 역할을 한 게 바로 유튜브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할 수 있게 만든. 예전에는 본인이 이제 능력이 네. 안 되니까 네. 전문 투자자들한테 이제 맡긴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본인들이 해도 아까 이제 김 프로님이 아까 뭐 삼성 이제 제일 많이 샀다고 개인 투자분들이. 네. 근데 본인들 물론 이제 잘 아는 기업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공부가 또 잘 돼 있으니까. 두려움 없이 또 이런 기업들을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잣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예전에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면 장이 무조건 좋았다. 근데 그 시절은 맞았지만 이제는 그 자금이 개인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네. 개인이 뭘 사는지가 이제 또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이제 기관하고 이제 외국인 빠졌는데 또 네. 그 개인들이 버텼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아직도 여기에 들어올 그 돈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네요. 그동안 그렇죠. 너무 부동산에 좀 편중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지금 어제도 2조가 들어와 2조를 샀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예탁금이 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이 엄청나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체감적으로 1조 이제 기준 그렇게 안 늘잖아요. 지금 예. 신용대출 못 하죠 거의. 못하게 망해. 예. 거의 이제 신용대출도 네. 신용대출도 증권에서 자본금 규제를 당하거든요. 네. 자본금의 몇 퍼센트만 신용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그 대부분 대형사들이 다 채워져 가지고 네. 신용대출도 못 하고 지금 은행권의 신용대출도 안 되잖아요. 네. 그게 자기 돈이라는 얘기잖아요. 자기 돈이야. 뭐 자기 예금, 돈이야, 자기 적금. 돈. 실제로 저도 이제 상담 받아보면 네. 적금 깨고 들어오시면 되게 많으세요. 그럼 영끌이나 비투에서 한다는 비투는 아니라는 얘기지. 지금 네. 적어도 최근에 거예요. 들어온 건 거의 그렇죠. 비투일 가능성이 네. 많지 않고. 예, 예. 그러니까 실제 돈을 이제 깬 거죠. 네. 예. 안전 자산에서 진짜로 갈아타신 분들 워낙 많으시죠. 아빠한테 빌린 것 같은 건 있을 수 있겠지. 네, 네. 그리고 아직 시간 좀 약간 2분 남았는데 그 어제 이제 뉴스 보니까 2023년도에 이제 양도소득 전면 과세 결정이 됐고요. 네. 그 개편안이 얘기가 됐고 5천만 원까지 공제 후 과세고 5년간 이제 결손금을 2월 공제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만약에 내가 첫 해에 2천만 원 손해를 보고 그다음에 6천만 원 이익을 보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그 6천만 원에 대해서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 네. 다음에 거는. 근데 그걸 합산을 해 줘요. 그러면 안 내도 되는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2월 경제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22년 말이 기준인데 그때 최종 시세가액하고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를 8만 원에 샀는데 삼성전자가 2022년 말에 10만 원이면 10만 원을 내 매수단가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훨씬 유리하죠 사실. 그러네.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네. 2022년 말에 6만 원이 됐다 예를 들면 그러면 8만 원이 기준이 돼요. 내가 매수했던 거. 그러니까 높은 가격. 손해가 되는 거고. 네,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세금을 이제 그 계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CFD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세금 좀 모면하려고 이 대주주분들이 자기 자금에 어떻게 보면 이제 10%만 내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8만 원인데 8천 원만 그러니까 한 주 사는데 8천 원만 내면 돼요 사실상 10배 레버리지가 가능한데 네. 근데 그게 자기 그 계좌로 잡히는 게 아니라 증권사 고유 계정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세금 면제 대행했어요. 그러네요. 예. 세금 회피 수단으로 인정이 됐는데 그거를 이번에 4월 1일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것도 이 매매하시는 분들도 이제 양도차익 과세 10% 부과된다. CFD가 뭐 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죠. 뭐냐면요, contract for difference예요. 그러니까 계약인데 차익 정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먹었으면 내 거고 수수료 일부 빼고 손해 보도 내가 손실 본다. 네. 그런 계약을 증권회사 체결하면은 그 주식에 대한 소유권은 증권회사가 네, 맞아요. 증권회사.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자, 이제 장이 좀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는 좀
정말 모처럼 좀 약세장이 좀 나왔는데 네. 오늘은 지금 장 아, 용서 없네요 다시 아, 오늘 다시 35포인트 바로 3천 넘어서 없네요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예 36포인트 1.2% 미국 오히려 그 상원의원 선거 끝난 게 그냥 오히려 그 호재로 받아들이는 불확실성의 예, 제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코스닥도 988포인트 코스닥이 이제 천 가느냐 형님 따라서 지금 그게 또 초미의 관심사인데 일단 오늘 988에 출발을 했고요. 일단 지금 종목별로는 시총 상위 기업들이 다 일제히 지금 강세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그 그린 뉴딜 관련 주죠. 하나솔루션이 6% 아무래도 이제 그 바이든 그 관계, 예. 친환경적인 예. 거죠. 예. 그 SK가 오늘도 어제도 급등한 오늘도 급등한. 그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지주회사 SK가. 그 얘가 갖고 있는 회사들이 되게 좀 다양한데 네. 그러니까 지주회사 보실 때 비상장 자회사를 잘 보셔야 돼요. 상장 기업은 다 알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네. 비상장 자회사 중에 CMO 회사가 하나 있어요. SK 팜테코라는 회사인데 네. 그게 전 세계 CMO 공장들도 하나씩 인수하더라고요. 어. 삼성바이오처럼 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거 인정받고 있고 SK 실트론이라고 네. 예전에 LG는 좀 빼앗을 것 같아요. 아, 웨이퍼 LG 실트론 그래서 엄청 고생했던 건데. 네. 근데 그거 네. LG가 SK에 넘겨버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반도체 업황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도 예전에 헐값에 인수하고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아 그래서 한 10년 사이에 SK그룹이 대운이 들었다. 네. 어? 아니 뭐 M&A 하는 것마다 대박이 나고 신규 성공입니다. 사업 하는 것마다 대박이 나는 거야. 네. 그 모든 게 어디로 그 부가 어디로 귀속이 되냐? 부분적이지만 지주회사인 SK로 귀속이 되니까. 맞아요. 그 중에 비상장 회사들도 상장 예정돼 있는 것들도 꽤 예.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SK 바이오팜 상장하기 전에 주가 많이 갔잖아요. 한번 그러니까. 상장한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뉴스 보니까 미국에 뭐 수소 뭐 하나 인수도 인수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수소 쪽에 뭐 투자했다는. 네. 정확하게 제목만 봐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뉴스도 좀 나오면서 오늘 각광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태원 회장이 M&A는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딱 봐도. 네. 아, 원래 있잖아요. 네. 장사하다가 뭐. 그 어떻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큰 거 하나 하잖아. 네. 그러면 몇 년 가 네. 이게 이렇게 어. 야 자신감 붙는 거다. 어차피 크게 아니 왜냐면 SK 하이닉스로 글쎄 한 100배 먹었다고 봐야 되지. 와 엄청 싸게 샀어요. 표현이 뭐 먹었다는 건 이제 100배 이상 수익 났다고 봐야 SK 네. 그룹 입장에서 네, 네, 엄청 싸게 샀거든. 왜냐면 그때 현대중공 뭐 하나 그룹이 인수한다 많은 막 말이 많았는데. 그거 인수하는 날 그러니까 뉴스가 딱 뜨잖아요. 그 인수한다는 기업 주권 그날 다 폭락했어요. 어. 그러니까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하이닉스 인수하면 다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진짜. 야, 근데 그 어떻게 그런 안목이 있나 신기하네요. 다 SK에 대해서 그때만 해도 다 우려했죠. 아, 걱정 엄청 했지. 네. 저 무슨 반도체를 저. 예. 네. 근데 지금 보면 신의 한 수였죠, 사실. 네. 그리고 오늘 두산그룹주도 역시 그 수소 관련주다 보니까 좀 급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역시 미국 금리가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KB금융 같은 은행주도 그 오늘 한마디로 보면 시총 그 상위주 중에서 가치주 계열의 경기 민감주는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빠지는 쪽은 일부 좀 빠지긴 하는데 뭐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 같은 요새 이제 약간 그 백신 때문에 각광받았던 기업들은 약간 일부 밀리고 있고 그 외에 뭐 OCI, 휴캠스, 후성 같은 이제 역시 친환경 관련주입니다. 다 일제히 한 5-6% 급등하고 있고 최근에 좀 제일 많이 올랐던 게 그 철도 관련주 현대로템인데 네. 오늘은 조금 이제 차익 매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 정도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오랜만에 하림지주란 기업이 한 증권사에서 좀 좋은 보고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3% 정도 올랐고 풍력 관련주인 유니슨이 2.5% 정도 휴젤도 한 증권사에서 목표주가 올렸습니다. 2% 상승하고 있고 서울반도체도 미니 LED 출시 기대로 2% 반등하고 있고요. 반면에 좀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HLB가 1.8%, 뭐 젠백스가 주로 좀 약간 신약 개발하거나 뭐 이런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오늘은 좀 약간 약세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3000을 오늘 좀 지지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3000 이상에서 좀 움직여 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986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오늘은 좀 개인 투자분들이 약간 뭐 이걸 신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평소보다는 조금 덜 사시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양시장 합쳐서 700억 정도. 왜냐 요즘에 보면 5분 정도 딱 지나잖아요. 보통 네. 2, 3천억이 그냥 들어와요. 이게 그러니까 밤새
보면서 내일 뭐 투자하지 이제 기다렸다가 네. 창 열리면 네. 확 사는 바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오후 되면 이제 뭐 기관이나 네. 기업들은 그, 빠져나가고. 어제 미국 네. 시장이 네. 어쨌든 다우지수가 오르긴 올랐는데 네. 고점 대비해서 조금 미끄러지면서 아, 끝나가지고 요거 봐라. 이러고 네. 계시는 거지. 네. 그리고 오늘은 좀 특이한 게 기관 투자자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이제 금융 투자, 투신, 거의 다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그냥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주식을 엄청 좀 비워놓긴 했는데 네. 지금 5분 만에 1000억을 샀어요 거의. 기관이? 네, 기관 투자자가. 근데 거의 다 사고 있어요 지금 금투부터 사모펀드까지. 그래서 이게 아침에 이러다 말지는 모르겠지만 기관들도 지금 일단 급해진 건지 한번 장중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섹터 쪽으로는 역시 오늘 그 이 바이든 후보 또 당선인이 이제 됐을 때 민주당 어떻게 보면 좀 수혜주 중에 하나가 대마 관련주예요. 대마요? 민주당이 이 대마 합법화에 좀 약간 아. 우호적이에요. 되게.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주는 대마가 합법화돼 있다고. 예, 이미 합법이잖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싹쓸이 하면서 지금 섹터로는 오늘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8% 정도 대마 관련주가. 그리고 탄소 배출권, 그리고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사료 관련주도 오늘 되게 좋은데 요새 그 에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가지고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농산물 가격 급등할 때 보통 사료주들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3% 정도 오르고 있고, 풍력, 정유, 뭐 생명보험, 금리에 민감한 기업들, 은행까지 다 일제히 급등을 하고 있고, 반대로 성장주 대표 기업인 뭐 이런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또 코로나 피해주죠 카지노, 아니면 또 전자결제 게임.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에서도 이런 좀 성장 산업들이 좀 빠졌는데 약간 그거와 맞물려서 한국 금리 올라간다면 당연히 성장되는 네. 모멘텀을 좀 잃죠. 네. 네. 근데 한국 기업들은 뭐 미국만큼 그렇게 많이 성장주가 흔들리는 건 아닌데 일단 오늘 가치주 상승에 비해서는 좀 많이 소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그래도 장이 좀 안정감을 가지니까요. 2,999점 네. 이제 3,001이네요. 네. 그러니까 3,000을 3,000포인트라는 게 뭐 어제도 뭐 저희가 막 의미를 막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숫자에 불과합니다만 어쨌든 기분상으로는 네. 여기서 예를 들어 3,000포인트에서 계속 오랫동안 등락을 한다라는 거는 3,000선이 저항선으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네. 이게 시간을 두고 뭐 3,200도 갔다가 뭐 2,990도 네. 갔다가 계속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이제 지지선의 역할로 네, 이제 바뀌는. 네. 근데 그게 이제 저 같은 주린이 입장에서는 그 3천 선을 두고서 빠지면 약간 불안한 심리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상회하면서 하면은 아 투자해도 되겠구나. 근데 이게 좀 빠지기 시작하면은 아 이거 내 돈 괜찮을까? 약간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좀 심리적인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근데 보통 이제 그걸 마디지수라 그러잖아요. 네. 2000, 3000. 13년 만에 밟았는데 2007년도에도 그때 밟았을 때도 그때도 많이들 흥분하셨죠 사실. 근데 2000. 그때 2000 갔다가 쭉 빠졌었잖아요. 아니 바로 아니에요? 빠진 건 아니에요. 바로 빠진 건 한참 아니에요. 좀 유지하다가 거기서 많이 간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서브프라임 이제 충격 받으면서 네. 무너져 버렸죠 사실상.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때랑 다른 점은 그때 이제 경기가 한참 좋을 때였고 네. 금리가 그때 5%가 넘었을 때예요. 와. 근데 지금 3천이 넘었는데 금리가 미국은 제로 금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성 면에서는 지금 또 경기 회복 초기 국면이니까 네. 좀 의미는 같지만 약간 그 내용은 좀 다른 그렇죠. 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뉴스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제 좀 장중에 나왔던 뉴스긴 한데. 이것도 좀 OLED 장비주나 소재주 갖고 계신 분들 되게 좀 작년에 고생하셨거든요. 네. 왜냐하면 삼성이 OLED 중소형이 이거를 투자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증권사에서 제가 기억으로 작년 초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대부분 올해 투자할 것 같다. 한 1, 2년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투자를 작년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주가 오르다 부러져 버렸는데 어제 이제 단독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3년 만에 라인 증설을 결정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소형 OLED 특히 이제 이걸 한 배경으로는 온라인 수업이나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니까 요즘에 노트북 가격 엄청나게 올라간 거 아시죠? 구할 수도 없어요 인기 모델은. 그래요? 거기에 OLED가 이제 또 탑재가 된대요. 특히 애플이 지금 자기네 이제 자사 노트북에 원래 LCD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게. 이걸 OLED로 바꾸겠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군요. 아이패드는 올해 처음으로 OLED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아이패드도 원래 LCD거든요. 그래서 애플 효과로 인해서 좀 이 증설을 좀 결정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쪽 OLED 섹터도 좀 뭔가 오랜만에 모멘텀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제 뉴스 중에 좀 제가 참 이거 보고 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소주를 잘 안 마시거든요. 저는 이제 맥주파여가지고. 네. 근데 진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CU 편의점 가면은 참이슬하고 진로 이즈백을 구할 수가 없대요.
그래요? 예, 아예 지금 동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요? 집에서 다 혼술하시. 혼술? 예. 물량이 그래요? 지금 완전 바닥. 근데 그거를 제때 공급을 해주면 좋은데 생산 라인을 돌려도 이걸 감당을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요. 그래서 CU에서 지금 발주를 중단시켜 버렸대요. 편의점에서 그거 주문하지 말라고. 네. 근데 뭐 세븐일레븐이나 이런 데도 지금 마찬가지로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집에들 많이 계시다 보니까 또 예전에 밖에서 많이들 드셨지만 집에서 네. 이제 혼술 많이들 하시는 거예요. 그 와인 소비량도 엄청 늘었고 네, 저희 맞아요. 집 앞에도 이제 와인 가게 하나 생겼는데 네. 진짜 손님 많아요. 아 그래요? 엄청나요. 네. 예, 예.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소주 맥주 소비량이 좀 줄었는데 그래요. 집에서까지 뭐 네? 그 체력 딸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죄송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내 아는 친한 친구가 뭐 금융회사 네. 다니는데 자기네 회사 후배가 바로 엄청 좋아한다는 거야. 물론 이제 남자예요. 네. 그래서 복분자주 있잖아. 자기네 네. 고향이 그쪽인가 고창. 복분자주를 1리터짜리 1.5리터짜리 두 개를 준 거야. 네. 그거 먹고 있어요? 다른 거 드시고 계셨네요. 예, 예. 근데 그렇게 효과는 뭐 이렇게 크게 못 보더라고. 혈색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함의하는 게 뭐냐면 꼭 이제 물론 이제 소주가 구하기 어렵다는 이제 이건 이제 표면적인 거고 모든 게 다 쇼티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린 반도체도 지금 마찬가지고 노트북도 지금 미국의 뭐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도 이게 제대로 좀 그 물량을 들지 못한대요. 그 정도로 수요도 많고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제한적이고 또 거기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오르는데 아까 잠깐 이제 사료주 말씀드렸지만. 이 요즘에 오늘 보니까 되게 특이한 게 곡물 가격 관련해 가지고 증권사 세 군데서 동시에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곡물 가격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군요. 그러니까 간단히만 소개해드리면 이제 삼성증권하고 NH하고 키움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6년 동안 곡물 가격이 계속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유가 하락에 따라서 이제 이제 그동안 좀 빠졌던 이유가 유가 하락에 따라서 이제 바이오 에탄올이 어떻게 보면 유가 좀 대체제일 수도 있는데 거기 유가가 떨어져 버리니까 굳이 이제 바이오 에탄올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바이오라는 게 곡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수요가 줄었고 작황이 너무나 그동안 좋았었고 재고도 많았고 그리고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네. 곡물 가격이 추세적으로 떨어졌는데 작년 중반부터 갑자기 이제 곡물 가격이 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러시아, 베트남 같은 주요 이제 생산국이 수출을 중단시켜 버렸대요. 그렇죠. 일단 네. 이제 당연히 이건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곡물 가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했고 중국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돼지가 많이 죽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정상화되고 이제 돼지 사육두수라고 하는데 이 모돈이라든가 이제 어미돼지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굉장히 좀 의도적으로 많이 지금 늘리고 있대요. 그럼 여기에 사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곡물 먹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돼지 사육두수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곡물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모든 게 지금 요금에 뭐 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네네. 이런 것도 좀 영향 주면서 네. 실제로 2020년 저점 대비해서 옥수수만 해도 무려 58%나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여하튼 그 짐 라저스 있잖아요. 네, 라저스. 네, 짐 라저스. 라저스. 내가 짐 라저스를 지금 짐 라저스하고 뭐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는지 한 달 사이에 인터뷰를 세 번 한 거야. 아, 진짜요? 네. 한 번은 아주 그냥 재앙이었지. 네. 방송 사고 났어. 네. 두 번째는 그래도 잘 돼가지고 올려드렸는데 TBN인가? 뭐 거기서 이제 오늘 밤부터 예. 9시 10분부터 월간 예. 커넥트라고 예, 예. 뭐 프로그램을 하나 해서 거기 또 가서 인터뷰를 한다고 그러는데 또 짐 라저스가 또 하는 거야. 아, 아는 체 하던가요? 알아보네요 이제. 근데 예.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 지난 그 연휴 때 올려드린 짐 라저스 예. 그 인터뷰를 보면은 제가 집요하게 물어봤거든. 예. 뭐 사야 되냐고 뭐 예. 갖고 냐고 그때 얘기한 커머디티 얘기한 거예요. 아, 커머디티가 농산물 뭐 또 곡물 뭐 네. 이런 거 너무 싸다는 거야 자기가. 네네. 네, 네. 그런 얘기했는데 진짜 그게 한 20일 전에 네. 15일 전에 했는데 그때부터 와 많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곡물 근데 가격이. 곡물은 약간 좀 그 시세를 잘 봐야겠네요. 이거는 뭐 계속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공급이 또 늘어나면 또 빠졌다니까. 원유처럼 이것도 예. 굉장히 또 선물 시장이 발달해 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예. 투기적이에요. 아 그래서 사실 약간 앙금이 있었거든. 예. 그 아저씨하고 세 번 하면서 많이 풀었어요. 아 정들었겠어요. 네. 아주 친해졌어. 네. 진. 아무튼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음식료 업종에 가장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원재료거든요, 곡물이. 네. 그래서 여기 나왔던 이제 세 군데 공통적인 얘기는 뭐냐면 가공식품 업체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CJ 젤리단 같은 데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이걸 이용해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데 시차가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바로 제품가를 못 올려요. 이 래깅이라고 하는데 보통 2분기에서 3분기 걸린대요. 이걸 네. 반영하는데. 그러면 당장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실 건 실적이 안 좋아도 놀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 이건 당연한 거니까. 네네. 근데 순차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상한 거는 내년 2분기, 그러니까 올해 2분기부터는 이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짜증날 수도 있어요. 이제 가공식품 가격이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오르면 곡물 가격이 떨어져도요 다시 안 떨어집니다. 우리 경험을 봐서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음식료 가격 한번 올리면 아무리 뭐 옥수수 가격 폭락해도요 그대로 유지돼 버려요. 내가 라면값 그 인하했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곡물값은 떨어져 올라갔다는데. 그래서 음식료 회사들은 아마 웃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실적 안 좋아질 수 있지만 결국 어차피 인상해 버리거든요. 네. 명분이 생겨서 그래서 그 점 염두에 두시고 근데 바로 이 뭐 NH도 그렇고 여기 키움도 얘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곡물 가격이 튀면 바로 가격은 인상하는 업체가 사료 업체래요. 그래서 사료하고 사료 첨가제 업체들은 단기 수혜는 좀 받을 수 있다. 그런 보고서는 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어제 뉴스 중에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좀 논란은 있겠지만 그 민주당에서 이제 뭐 보면 백화점하고 어떻게 보면 그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들 있잖아요. 뭐 네. 이마트라든가 이런 거 규제한 지 한참 됐는데 이제는 이커머스 대형 이커머스 뭐 쿠팡이라든가 뭐 이런 업체까지 좀 규제한다는 내용들이 좀 나와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을 좀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정확히 내용 조사 못 해봤는데 온라인 이커머스 어떻게 그러니까 뭐 영업 시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벽 배송하잖아요. 시간을 이제 규제를 뭐 준다든가요? 그런 걸 못 하게 한다든가.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걸 발의했다는 기사가 하나 떠가지고 네. 저도 한번 좀 봤는데. 온라인의 시간을 그러니까 저도 좀 온라인이에요? 이게 너무 좀 시대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규제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면 소상공인한테 가가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마트 대형마트 막아도 시장 안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뭐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이제 기사 올라오고 나서 네이버 댓글을 봤거든요. 뭐 대부분 한 99%가 다 비난이더라고요. 그만큼 좀 분위기는 안 좋은데 네네. 좀 규제 이슈는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관련 기업들한테 좀 약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네네. 이런 규제 이슈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증권가 이제 보고서 좀 한두 개 말씀드리면 네. 일단 다음 주에 그 이제 물론 CES도 있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려요. 그건 뭐예요? 그 이제 그 헬스케어 학회인데 가장 네. 큰 학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아 자기네 약품들 딜도 해요. 막 계약도 체결하고 와. 약품 소개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만큼 잘했으니까 그 발표회도 해요. 네. 이번에 온라인으로 하겠죠. 그래서 규모가 좀 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 관련된 기업들이 항상 좀 각광을 받는데. 어쨌든 제가 그 표는 한번 캡처해 왔어요. 이게 KB증권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다음 주에 뭐 이 기업들이 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이제 거기 관련된 주주분들은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중에 이제 보면 예전에도요 한미약품이 비만 치료제를 여기서 기술 수출한 적이 있었고 당뇨 치료제, 유한양액은 레이저 티닙 이런 것들을 한번 기술 수출 계약을 맺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에 혹시 기술 수출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 그 눈여겨봤다가 예. 사면 또 오르겠네요. 왜냐하면 이 학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1년에 몇 번씩 있어요. 뭐 종양학회, 암학회 거기서 한 번씩 가끔 대형 막 기술 수출이 한 번씩 터져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케어 또 위상이 한 번씩 올라갈 수 있는 계기니까. 참가 업체 리스트는 나왔습니까? 저게 이제 언론 기사를 KB증권에서 이제 취합한 네.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00% 네.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저게 이제 언론 기사 나온 거니까 실제로는 한번 여러분들이 주주분들이라면 한번 회사 전화하셔가지고 네, 네. 한번 더 팩트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주가를 결정하는 세 가지 변수라고 그 하나금융투자의 송선재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세 가지다 뭐냐 첫 번째는 그 시장 수요가 회복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신차 사이클이 좋아야 된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친환경차 부분에 성장이 좀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요인들은 일단은 좀 어느 정도 반영은 돼 있다 사실 주가에는 네. 그렇게 좀 써주셨는데 어쨌든 단기 변수는 다음 세 가지라고 그 현대차 관련해서 이제 써주신 건데 일단 제너시스가 미국에 지금 출시가 됐거든요. 네. 이게 얼마만큼 진짜로 성과 나오는지.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아, 중국에서는 안 팔려요 현대차가. 네. 진짜 한순간에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이유를 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안 팔리는지. 저 2000년대 한 초중반 때 갔을 땐 택시가 다 현대 거였는데. 네. 그렇지. 북경 잘 나갔었어요. 네. 북경 택시 다 현대 거였죠. 네. 근데 뭐래도 진짜 요새 중국에서는 존재감이 없어서. 그렇구나. 우리 삼성 갤럭시도 안 팔려요. 예. 그 이상하게 한국 제품이 아 이거 짜우치는 것 같아. 좀 공산당 좀 개입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소비재가 예. 하루 아침에 안 팔리냐. 그러니까 갑자기 안 팔리냐. 그럴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예. 예. 그래서 중국에서 그래도 좀 선전하는지 예. 그 부분하고 이제 마지막이 역시 그 eGMP 플랫폼 나오는 아이오닉 5가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게 성공을 하느냐가 현대차 밸류에이션 올리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PER 10배짜리 회사가 되느냐 20배가 되느냐 여기에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아이오닉 5가 2분기에 출시되는데 여기서 얼마나 잘 팔리는지 그걸 네. 한번 그 주주분들은 잘 체크하시면서 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은 내일 새벽 6시 반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 있고 공교롭게 또 장 시작 전에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내일 이제 반도체 2대 기업이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으니까 한번 내일은 좀 그 실적에 좀 초점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네. 그 저기 미국의 삼프로 TV 같은 게 있으면 네네.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 내일 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다. 그거 제가 전해드릴게요. 아 그거 그렇게 되지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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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할 것 같아. 미국의 네. 팟캐스트나 유튜브 뭐. 네? 아 근데 그 얘기에서 기억나는 게 그 이효석 연구원님이 기고문을 쓴 걸 제가 봤더니 전 몰랐는데 거기에 골드만삭스가 그의 그걸 썼 그 전 세계 투자자들이 참고해야 되는 지표 10개 중에 하나가 네. 한국의 수출 데이터래요. 아 그렇죠. 예. 네. 왜냐 한국은 경기에 정말 민감한데 중간재를 다 만들어서 납품해요. 네. 그래서 한국의 수출이 잘 되면 글로벌 경기가 좋다는 반증이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 10개 중에 하나로 한국 수출 데이터가 전 세계 투자들이 참고하는 데이터라고 봅니다. 그것도 친절하게 열흘 간격으로 했잖아요. 열흘 간격으로 전 세계 네, 거의 맞아요. 유일해요. 열흘 간격으로 10일 단위로 끊어서 수출 네. 이만큼 됐다라고. 네네. 네. 네. 친절하네요. 네. 아주 친절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 한국 수출 뭐 정말 요새 잘 되니까 뭐 3천 가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수출 네. 데이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오늘도 또 근데 지금 댓글 보니까 오늘 좀 안색이 안 좋으시다고. 네. 오늘 맥주 어제요. 드셨어요? 네. 아니 어제 안 그래도 아니 이제 퇴근할 때 예. 이제 차를 타고 퇴근을 했는데 차 막혔죠. 5시간 차에 있었어요. 아 진짜로. 잠을 아 이거 갑자기 물어보셔 가지고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어제 뭐 4-5시간 기본이었어요. 집이 약간 이제 고지대에 있잖아. 그래서 예. 어떻게 했냐면 도저히 안 돼가지고 네. 지하철 막차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차를 이제 옆에 세워놓고 아, 결국 지하철 5시간 집에 갔어요. 아이고 안쓰러워. 평상시에는 3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네. 금방 네. 가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어제 잠을 그래서 제대로 자지 못해가지고 참 솔직한 분이에요. 조금 쉬세요. 일찍 끝내드릴게요. 아 근데 네. 이런 생각이 들어. 원래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방송 말미에 네. 9시가 넘어가면 일을 하셔야 되잖아. 아, 그렇죠. 수업도 시작하고 다 빠져나가셨었군요. 썰물처럼 빠지거든. 근데 4만 4천 명 더 들어오시는 경우에 근데 이런 심리인 것 같아. 네. 아씨 나 먼저 나가기 싫은 거야. 나 먼저 나간 다음에 아니 이거 좋은 얘기 할까 봐. 그리고 제가 아는데 제 친구들 보니까 회사에서 몰래 띄워놓고 본대요. 그런데도 있나 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 선수들이 안 나가고 있는 거야. 4만 명, 5만 명이 이래서 네. 나가면 나도 나갈 것 같은데 나 혼자 나가는 게 네. 너무 약간 좀 그런 거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 그런 것도 있고 아니 연블리님의 이 방송을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어? 연부장이 또 뭐 또 색다른 얘기 해줄까봐. 아니 여기 지금 보니까 샤이 주린이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제 개인적으로 주린이 편에서 좀 질문 많이 해달라는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 심층 인터뷰가 특히나 어렵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심층 인터뷰 시간에는 뇌가 그냥 정지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연블리가 딱 나와가지고 얼마나 듣기 쉽게 아, 친절하게 설명해줘. 그러니까 네. 인기가 높은 겁니다. 네. 잘하시기도 하지만. 네. 네. 그래도 올려 빨리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빨리 올려드릴게요. 그러잖아 피곤해 보니까 빨리 보내드리죠, 네. 저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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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